프로페셔널 스킨케어 퍼펙트 리프트 타이트닝 솔루션 마데카 더마파인 울샷. 먼저 기기 사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에 동그란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르면 기기가 켜집니다. 전원이 켜지면 충전된 샷의 횟수가 표시되고 바로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부 타입에 따라 필요한 카트리지와 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버튼을 눌러 사용자의 피부에 맞는 강도를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좌측으로 밀면 1단계, 중앙에 놓으면 2단계, 우측으로 밀면 3단계가 설정됩니다. 사용 후에는 카트리지를 기기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상단의 카트리지 버튼을 잡고 누른 뒤 살짝 당겨주면 간편하게 분리됩니다. 다시 사용을 원할 땐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데카 더마파인 울샷 기기를 사용한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젤 타입의 모이스처라이저를 얼굴에 원을 그리듯이 꼼꼼히 도포합니다. 관리는 윗볼, 이마, 눈가주름, 처지기 쉬운 아랫볼, 눈밑 지방, 이중턱 등 필요한 부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볼 1차 리프팅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트리지를 4.5mm로 교체한 뒤 강도를 3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볼의 맨 아래쪽에 기기를 대고 위쪽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볼의 면적을 네 구역으로 나눠 촘촘하고 균일하게 샷을 조사합니다. 한 면적당 10회씩 총 40샷을 진행합니다. 이제 타이트닝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볼 맨 안쪽에 기기를 대고 바깥쪽 수평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볼의 면적을 3개로 나눠 촘촘하고 균일하게 샷을 조사합니다. 한 면적당 10회씩 진행합니다. 이제 이마 리프팅 관리에 들어갑니다. 먼저 카트리지를 이마 피부에 적합한 3.0mm로 교체하고 강도를 3으로 설정합니다. 이마의 맨 아래쪽에 기기를 대고 위쪽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당기며 샷을 조사합니다. 이때 이마의 면적을 3개로 나누어 촘촘하고 균일하게 샷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새 면적을 10회, 10회, 5회로 나누어 샷을 조사해 줍니다. 이제 타이트닝 관리 차례입니다. 이마의 맨 안쪽에 기기를 대고 바깥쪽 수평 방향으로 천천히 당기며 샷을 조사해 주면 됩니다. 이때 이마의 면적을 2개로 나누어 한 면적당 각 10회씩 2개의 면적에 촘촘하고 균일하게 샷을 조사합니다. 다음은 눈가주름 관리입니다. 먼저 카트리지를 연약한 피부에 적합한 3.0mm로 교체한 뒤 강도를 3으로 설정합니다. 눈과 가장 가까운 피부에서 바깥쪽 피부로 천천히 기기를 당겨주며 촘촘하고 균일하게 샷을 조사합니다. 한쪽 눈가당 각 5회씩 3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3회 동안 동일한 면적에만 샷을 쏘지 말고 넓은 면적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눈에 직접 닿거나 눈가에 너무 가까이 조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2차 볼 관리에 들어갑니다. 카트리지를 3.0mm로 교체하고 강도는 3으로 설정합니다.
먼저 아랫볼 리프팅을 실시하는데요. 볼의 맨 아래쪽에 기기를 대고 위쪽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당기며 진행합니다. 이때 볼의 면적을 5개로 나누어 빈틈없이 촘촘하고 균일하게 샷을 조사해줍니다. 각 10회씩 5 부위에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리프팅이 끝나면 타이트닝 관리에 들어갑니다. 볼의 맨 안쪽에 기기를 대고 바깥쪽 수평 방향으로 천천히 당기며 진행합니다. 이때 볼의 면적을 3개로 나누어 각 면적마다 촘촘하고 균일하게 샷을 조사합니다. 세 부위에 각 10회씩 실시해 타이트닝 효과를 높입니다. 다음은 눈 밑 지방 순서입니다. 카트리지를 3.0mm로 교체하고 강도를 3으로 설정한 뒤 실시합니다. 기기를 눈 밑에 맨 안쪽에 대고 바깥쪽 수평 방향으로 천천히 당기며 조사합니다. 총 2회씩 반복하는데 이때 동일한 면적에만 샷을 조사하지 않도록 균일하고 촘촘하게 조사합니다. 눈 밑을 두 부위로 나누어 각 10회씩 진행합니다. 눈에 직접 닿거나 눈에 너무 가까이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턱 밑 살입니다. 카트리지를 6.0mm로 교체한 뒤 강도를 3으로 설정합니다. 먼저 턱 밑살 리프팅 관리를 실시합니다. 기기를 턱 아래쪽에 대고 위쪽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당기며 샷을 조사합니다. 목 중간의 갑상선 라인을 피해 5에서 10회씩 총 60샷을 촘촘하고 균일하게 조사하여 리프팅 효과를 높입니다. 다음은 타이트닝 관리입니다. 턱의 가장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안에서 바깥쪽 수평 방향을 향해 기기를 천천히 당겨 조사해줍니다. 이때 동일한 부위에 샷을 반복 조사하지 않도록 넓은 면적에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턱 밑살을 위아래 두 면적으로 나누어 한 면적당 20회씩 총 40샷을 진행해 타이트닝 효과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턱 밑살의 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리터치 순서입니다. 카트리지를 3.0mm 카트리지로 교체한 뒤 강도를 3으로 설정하고 앞의 순서를 반복해 관리해줍니다. 단, 턱 밑 지방이 적은 사용자의 경우 6.0mm 카트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데카 더마파인 울샷의 타이트닝 관리 한 세션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얼굴에 도포한 젤을 마사지하듯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제 사용 전후 얼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얼굴 윤곽선과 이목구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리프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의 심부볼과 눈밑 지방이 타이트하게 올라붙었고 눈가주름도 확실하게 개선돼 눈썹 라인까지 리프팅된 모습입니다. 오른쪽도 눈밑 처짐이 개선되며 눈매 라인 전체가 리프팅되었습니다. 오른쪽 입가와 턱선이 눈에 띄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진 볼살과 눈밑 지방이 팽팽하게 올라붙은 옆모습입니다. 턱선과 얼굴 윤곽이 드라마틱하게 살아났습니다.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돌고 처진 피부가 타이트하게 밀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스킨케어 솔루션 마데카 더마파인 울샷으로 완벽한 피부를 누리세요. 퍼펙트 리프트 타이트닝 솔루션 마데카 더마파인 울샷.